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4.15 총선의 진실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실상을 구석구석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법조계와 정치계 그리고 언론계의 실상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다들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공적인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어느 정도를 넘어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륙 아주라는 그런 법무법인은 대형 로펌으로서 10대 로펌에 속하지만 일반인들에게 그다지 익숙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대륙 아주라는 그 이름 자체가 중국과 관련해서 상당히 사람들에게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름입니다. 제가 이곳을 알게 된 것은 대륙 아주라는 곳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변호하는 4.15 총선과 관련해서 피고가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변호하는 법무법인이라는 곳임을 처음 확인하면서부터입니다. 모든 피고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변호하는 일을 두고 뭐라고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일이고 생계의 수단이고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면서 피고 측의 변호사들이 일관되게 침묵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또한 소위 잘못한 일을 은폐하는 것에 조력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륙아주에 속한 저 젊은 변호사도 많이 배운 사람일 텐데 의뢰인이 명백한 부정행위를 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변호하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뭐 그 역시 또 생계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젊은 변호사가 인천 연수월 선거소송을 맡아서 사건 은폐와 진실구명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다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도를 통해서 아주 새삼 알게 된 것은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삼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내에서 꾀돌이로 불리는 김재원 씨가 2020년 7월부터 대륙 아주 소속 변호사로 영입되어 활동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2020년 7월이라는 시점입니다. 2020년 7월이면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여부가 상당 부분 실체가 드러나 있던 시점입니다. 2020년 7월이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머리가 있고 양식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놓고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그런 용감하게 외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웬만큼 다 알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김재원 씨도 그 유명한 서울 무슨 법대를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꾀돌이니까 머리가 좋다는 이야기죠. 120여 건의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였는데 불구하고 김재원 씨가 대륙 아주에 적을 두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곳에서 맡은 일들은 저희들이 속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오랫동안 해오다가 16년 만에 변호사로서 대륙 아주에 속한 사람이 16년 동안 해온 일과 관련해서 자문역을 맡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과 무관한 일을 절대 맡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 쉽게 이야기하면 제기된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 관련 변호사들과 수기도 하고 경험도 이야기하고 또 노하우도 제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저는 높다고 보는 것이죠. 돈에 꼬리표가 없다고 하지만 소속 변호사가 되면 어떻게든지 자기 밥값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만 다른 법무법인도 아니고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신해서 4.15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법무법인의 김재원 씨가 2020년 7월에 꼭 들어가서 활동해야 되는가.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제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삼선 국회의원이 자당에서 공청한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120건 넘는 그런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돼서 그 소위 피고 측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대륙 아주라는 그런 법무법인에 꼭 김재원 씨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아주 참 철이 없는 짓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상에 법무법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률적인 문제는 김재원 씨 같은 사람이 빠꿈일 테니까 이해상충 문제 등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도의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점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김재원 씨 입장에 섰다면 다른 법무법인을 갔을지라도 직접 부정선거를 변호하는 그런 법무법인의 둥지를 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하는 겁니다. 아마 대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직접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피고 측을 대변하는
그리고 선거 부정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이런 법무부 인을 웅둥지를 터지 않았을 것이라냐. 법적인으로 하자가 없잖아.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씨가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으로서 이번에는 대선 경선 공명성단 단장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조작 없다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을 보며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신 눈과 귀와 양심과 양식과 머리에는 일체 부정선거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경선 조작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거란 이야기죠. 10월 13일자 파이낸스투데이의 인세영 기자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기사 제목은 황교안 부정선거 소송에서 판사, 변호사, 피고 모두가 특정 로펌 출신이다. 여기서 특정 로펌이라는 것은 대륙 아주 법무법인을 뜻합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재원 국민의힘의 경선 공명선거단장은 지난 4.15 총선 인천 연수구월 선거 무효소송의 선관위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륙 아주 소속 변호사였던 것이 드러났다. 또 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문상부 의원도 대륙 아주의 고문으로 있다.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이다. 경남 양산을 선거 무효소송과 서울 영등포를 선거 무효소송에서 대법관을 맡아 진행하면서 가짜 투표지로 보이는 수천 장의 투표지를 유효표로 처리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조재연 대법관도 대륙 아주 출신이다. 화천대유와 관련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 정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대륙 아주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인 대륙 아주는 최근 대장동 게이트에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이 대표 변호사로 있었던 곳이다. 또한 민경욱 전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월 선거 무효소송의 선관위 입장을 대변한 윤상화 변호사도 대륙 아주 소속이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중에서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이성택 상임위원도 대륙 아주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한 재판의 판사, 변호사가 같은 로펌 소속인데다가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핵심 수뇌부도 같은 로펌에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재원 공명선거추진단장도 같은 로펌인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니 어떻게 제1야당 국민의힘이 경선 조작에 대해서 한마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 공식적인 입장을 피력할 수 있겠습니까? 한 통속으로 다들 참 잘해먹고 잘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썩었습니다. 저도 이 정도는 몰랐습니다. 4.15 총선을 이렇게 다루면서 어떻게 이 사회가 사실과 진실과 정의 따위는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렇게 부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뭐 문제가 있겠냐 한번 보시죠. 그렇게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는지 전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